자, 야구에는 잠시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안치영 의원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연휴가 또 끝이 났습니다. 네. 아니, 저희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또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아, 저는 그 시작하면, 아우, 신공하지도 않다. 이랬는데, 위원님은 일단 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아, 이 연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길어요? 네? 뭐, 쉰 것 같지도 않아 진짜. 뭐 총각분들이야 뭐 집에서 그냥 하루 가족들하고 보내는 거 말고는 네. 자기 시간이잖아 나머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그 유부남들은 야 오늘 이게 쉽지 않았어요. 아 그 네. 연휴 또 긴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네. 자녀분들과 함께 그 동안은 이 소홀했던 가정에 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위원님? 나이스 그레이트님. 그레이트님의 네. 유부남 유부년 이렇게 나오잖아. 같은 마음이야. 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아직 총각이라 모르겠네. 네. 티나님 결혼한 친구들은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밥 계속 차려야 돼서. 아 그러네. 박미연님도 주부들도 식구들 밥 해주느라 쉬지도 못했음. 아 요런 문제들이 또.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그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또 이 가사일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렇다 치는데 위원님은 왜요? 그 눈치가 얼마나 너 눈치야. 너 나중에 해봐. 해보면 알아.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뭐 설거지도 하고 도와주고 네. 하지. 근데 또 이게 아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뭐 엄마 제가 할게요. 그러면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 그러네. 이제 시어머니가 그냥 내가 할게. 뭐 이러면 아, 또 와이프는 또. 또 시어머니가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눈치밥이. 아, 그래요. 아, 이게 그냥 이해가 가네요. 이게 네.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 이거 딱 네. 팩트를 써 주셨어요. 레미 님께서. 네. 어디 있어? 레미 님 맨 밑에. 부부 싸움 시즌? 네. 유부들은 분란이 생기는 네. 명절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아,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서도 또 연휴 동안 잘 보내셨기를 또 바랍니다. 추석 명절 다들 또 잘 보내셨길 바라고.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는 연휴가 끝나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월요일 한글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후회하지 마시고 또 마음껏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 사랑과 전쟁 3? 야 너무하다. 스웨이님. 아니 실컷 다 쉬고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한데. 이거 다 공감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아, 그런가 거예요. 그런가 봐. 네, 네. 롯데갈매기TV는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 또 사직 직관 다녀왔어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연휴에도 야구는 또 쉬지 않고 또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제 본편 주제에서 여러가지 이야기 그리고 아시안게임 얘기까지 또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PPL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호칼슘 보너스 다시 한번 또 가지고 왔는데요. 추석 때 찾아뵙지 못했거나 혹은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었던 분들 그런 여러분들께 꼭 알맞는 선물이요. 보너스 산호칼슘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체내 흡수율 높은 고품질 칼슘 위원님 드셔보시니까 또 어떠셨나요? 저는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네. 이거 아, 선물로 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리고 또 최근까지는 사실은 뭐 그냥 홍삼 세트 이게 제일 건네주기 제일 편했잖아요. 요번엔 요걸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구매해가지고 지인분들이나 네. 이번에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 했더니만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 거의 뭐 추석 선물은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한 90% 된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다른 이제 영양 이제 보조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게 진짜로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또 저희 어머니 또 드렸거든요. 어머니 드리니까 어머니도 산호칼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이거 산호칼슘이라고 그랬더니 산호칼슘 아시는 거니까 산호칼슘 아신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저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호칼슘 중에서도 또 보너스 굉장히 또 잘 그리고 또 이제 핵심만 저희가 또 담아가지고 이 드리는 제품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또 잊지 마시고 이번 이제 명절은 놓치셨더라도 저희 다시 한번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거 저도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니콘님 갱년기 여자에겐 또 칼슘이 필수라고. 와 그렇구나. 가성비도 또 굉장히 좋다라는 거 또 판더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레모나와 비슷한 맛 그리고 상큼한 맛 이 칼슘이 다른 제품들은 보통은 좀 약간 비리고 그런 맛이 좀 있대요. 그런데 보너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산호칼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큼하게 레몬 맛처럼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물에 타서 드시면 굉장히 또 부담 없이 소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굳이 무슨 뭐 명절, 구정 뭐 이런 날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스스로 좀 몸을 챙기세요.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영양제 같은 것들 정말 잘 챙겨 먹거든요. 물론 뭐 음식도 잘 섭취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는 선물로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본인한테 맞지. 투자하는 이거 사실 본인한테 투자하는데 이게 얼마나 돼요? 얼마 맞아, 되지도 맞아, 않거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 본인한테 투자들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 이제 이 광고주님께서 제가 저번에 이거 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대요. 유님 스타일인데 맨날.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 우리가 이렇게 PPL을 할 때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그래. 되는데 무슨 뭐 다른 제품도 얘기했다가 뭐 머리도 얘기했다가 머리 뭐 다른 얘기하고 뭐 딴 얘기했다가 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잖아. 지금도 딴 얘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전에. 그래서 보너스 우리 광고주님한테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이, 그래요. 시작한다는 점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그 동수 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동수 형님 미안합니다. 그래요. 동수 형. 네. 저희가 오케이.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중간 팬소통 시간 때 또 Q&A 시간 때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 대한민국 대표팀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또 한창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대표팀 상대별 결과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홍콩 요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좀 약간 타선이 나중에 터져가지고 아쉬운 그런 경기였어요. 그죠? 네. 홍콩하고 우리 첫 경 경기가 어디였죠? 태국, 홍콩, 홍콩, 홍콩이죠. 홍콩하고 네. 그다음에 대만한테 지고 그리고 한 경기 태국이죠. 태국, 태국. 그다음에 태국. 이제 태국. 네, 태국한테 이제 홍콩, 풀게임. 태국 이런 팀들하고의 경기는 그 두 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경기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얘기가 있는 팀 있는 그럴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크니까. 너무 네. 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나는 진짜 대만전. 1회부터 9회까지 다 봤어요. 네, 쭉 앉아가지고 이제 보는데 진짜 이제 제 지인들하고 같이 그 보는데 진짜 너무 답답하다.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요거는 저희가 일단 본편 네네네.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아시안 게임 뭐 저희가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금메달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분명히 실망하셨을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만의 대표팀 이번에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대표팀이 중국에 최근에 또 이제 이변 1대 0으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도 경계해야 될 팀은 맞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 때는 다른 어떤 팀보다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 대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금메달 후보 유력한 금메달 후보라는 그 얘기들은 좀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뒤집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또 일단 한번 붙어보니까 느낌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젊고 빠르고 뭔가 이제 좀 선진적인 야구를 한다는 느낌이 살짝은 좀 들었습니다. 약점도 있죠. 약점도 확실하게 대만의 그 야구는 그런 디테일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네. 있다라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노출이 됐고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좀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야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경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겠죠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만나보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고님 결과론이지만 윤동이 왜 뽑았냐고 욕하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뭐 어디 갔겠죠. 그리고 욕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와가지고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것도 사실 솔직히 거꾸로 얘기하시면. 망고님도 만약에 윤동희 선수가 잘했으니 망정이지 윤동희 선수 만약에 못했으면 안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비슷합니다. 또 둥글게 둥글게 가셨으면 또 좋겠고 어쨌든 진짜 이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선수들도 잘해준 선수 있지만 또 이렇게 마지막에 승선한 선수 특히 이제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오른 타격감을 또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이 결승 진출 혹은 이제 금메달 따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1패 족쇄를 안고 일단은 슈퍼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국전을 승리로 마치면서 슈퍼 라운드 일단은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B조 결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이 3전 전승으로 1위고요. 한국이 2승 1패로 이제 2위로 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A조 같은 경우에는 이변이 나왔죠. 중국이 3승 무패로 1위 그리고 일본이 2승 1패로 또 2위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는데 슈퍼라운드 뭐 5일부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슈퍼라운드에 돌입하게 되고 한국 여전히 뭐 결승행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거 5일 A조 1위인 중국과 또 이제 맞대결을 하고요. 6일에는 이제 A조 2위와 또 이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맞붙게 되는 건데 대만과는 따로 이제 경기를 치르지 않고 이제 1라운드 전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승전에서나 또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본선 라운드 대만전 패배를 안고 슈퍼 라운드에 나서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본에 패하게 된다면 대만 일본 상대 2패로 결승 진출 실패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3국 모두 2승 1패가 된다고 한다면 팀 퀄리티 베이스 이닝당 득실차를 또 따져서 결승 진출팀을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축구 뭐 월드컵 뭐 이럴 때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렇죠. 줄 알았더니 아시안게임 야구에서도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이번 아시안게임 보고 느낀 점 뭐 어떤 점들이 또 있으셨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야말로 또 우리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저는 대만전, 대만전 보면서 그 나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주눅 들었다, 네. 얼었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정말 나는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위축이 돼가지고 선수들이 전혀 그 본인들의 야구를 펼치지 못한다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압박감을 좀 느끼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팬들도 보시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느끼신 분들이 계시는가 네. 싶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9회에 이 점을 더 실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선 나왔어요. 마지막 공격은 네네네네. 보지도 않고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한국 야구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홍보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막 진짜 오랫동안 사실 그 중국하고 한국 이 국제전화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물론 뭐 다른 뭐 그 톡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 홍보팀장이 지금 홍보팀장이 된 이후로 지금 국제대회만 하면은 자기는 지금 죽을 맛이랍니다. 진짜로. 그러게요. WBC 어떻게 홍보할 것도 그렇지. 도쿄 네. 2002 도쿄 그것도 그렇지. 근데 많이 얼어 있다. 이게 경험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러게요. 모습인데. 네. 미생님도 선수들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왠지 다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 포종들도 다들 어둡더라고요. 다 젊은 선수들이라 타석에서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동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목교 족쟁이님 이변이 아니라 실력차가 보여서 더 문제였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번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대표팀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 풀 전력으로 나갔다라고 있는 이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잡음도 있었고 또 이제 명단도 과연 이게 최선인가라는 얘기들은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경기 대만전 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6개월 전에 WBC 또 좋은 성적 내지 못하고 1라운드에서 탈락했을 때 나왔었던 문제 진단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점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의 시간 물론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뭐 무언가가 변화하기에는 바뀌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뭐 역시나 뭐 이정우 선수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지금 대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대만한테 1차전 지고 나서 결국 금메달 따긴 했지만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완전 최전력으로 나갔던 그렇죠. 그런 대회였고 금메달 또 어쨌든 땄고 그죠? 네. 네. 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는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이제는 일본하고 진짜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반반이에요. 반반이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나라가 물론 뭐 대만한테 지면서 많은 팬들이 또다시 충격에 빠지기는 했지만 네.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한방님 이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적에 민감하면서 팀간 배분과 나이 제한은 또 왜 한 건지 어린 선수들만 좀 불쌍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국가대표 특히 이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게 선수들이 사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거 뭐 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하든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 대표팀 나와가지고 뭔가 아 잘되면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되면 본전, 못하면 욕만 드립다 먹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임한다라는 생각 좀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좀 있죠. 잘해야 본전이라는 거 그건 정말 이젠 옛날 얘기입니다. 그쵸. 네 이제 지금 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옛날에야 정말 경쟁력이 있었고 국제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은 한국 야구의 그 입지가 많이 이제는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뭐 대회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고 다시 우리가 이제 재도전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좀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 전력 강화라는 그 부서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꾸준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그러질 못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 진짜 위원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항상 바뀌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약간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물갈이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몸 담고 있던 분들이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계속 가자면 그분들도 부담인 거고 팬들도 당연히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선수단의 변화만 줄 게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래요. 꾸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그 축구 국가 대표팀을 좀 약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그래요? 생각 좀 들고요. 세라피모님 풀로 구성해서 나가면 병역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제한해서 나가니 어쩌고 저쩌고 제한해서 나가니 경기력이 개판.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서 구성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시고 지금. 강백호 뉴욕맘님께서 강백호 선수 엎드려 있는 모습까지 사진 찍어서 노르기라고 기사 쓰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너무 힘든데 좀 내버려 둡시다. 아직 어리고 숨쉴 구멍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진 않는 선수인데 이번엔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걸이 끼고 있는 것까지도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백호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혹은 이제 대표팀 나가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때도 있고 또 이번 대표팀 때는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원망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못한다고 욕만 하고 이러면 사람이 원래 좀 주눅들잖아요. 근데 잘한다 아 그래 잘할 수 있어 응원해주고 이러면은 선수들도 좀 힘을 받아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강백호 선수 참 그 이미지가 이미 그 도쿄올림픽 대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거 좋아하는 팬들보다 솔직한 얘기로 싫어하는 팬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강백호 선수는. 그리고 이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제는. 굳어졌기 때문에 뭐 하나만 이렇게 눈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면 그냥 전부 다 공격들을 하시니까 본인도 잘 알 겁니다. 본인도 이제는 많은 걸 또 느끼고 본인의 그 좀 따가운 시선들도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 이게 억까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깐다고 하잖아요. 이제 강백호 선수도 그렇게 계속해서 카메라에 잡히고 혹은 이제 언론에 또 이제 먹잇감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도 계속 좀 주눅이 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생님이 못하면 욕먹을 두려움 어린 선수들 군면제도 걸려있고 잘하고 싶어도 멘탈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코칭 스태프들의 역할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유중일 감독 경기 운영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경기 운영이라고 할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중일 감독 그 국내 이제 프로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감독하면서 우리 그 유중일 감독의 유중일 감독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요? 남인 너민. 나 믿을게. 그치. 나는 믿을 거야. 누구 믿을 거야. 이런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그 뭐 큰 야구, 통 큰 야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작전이 많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야구를 펼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엄청난 업적을 달성을 했던 감독인데 그때는 그쵸. 이미 구성원 자체가 이게 완벽한 구성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야구가 또 가능을 했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번 대만전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없었어요. 어떠한 뭐 공격에서나 특히나 무슨 뭐 작전을 내세울 만한 뭐 이런 찬스도 특별하게 없었고 그쵸?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놓고서 류중일 감독의 야구 스타일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대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대회가 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정말 목표했던 금메달을 딸지 금메달을 따면은 찬사가 쏟아지겠죠. 그렇죠. 해프닝이죠. 사실 네. 역시나 이 유중일 감독의 뭐 리더십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그때 돼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제 그렇죠. 생각도 그때 좀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루카시스님이 저는 지금 시기가 세대교체 시기 같습니다. 독일 축구대표팀도 세대교체에 삐걱거리면서 위기다 했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아직 독일 축구대표팀도 저는 삐걱거리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세대교체라는 게 참 잡음도 많고 또 이제 이 성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통도 굉장히 또 심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팀도 지금 뭐 그런 시기를 겪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은 이 실패에 있어서 뭔가 피드백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WBC 때 실패하고 나서 6개월 전에 엄청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고언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또 반영이 됐을까 또 이제 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 얘네들은 뭐 실패를 해도 안 바뀌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그렇죠. 관심이 이제 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는 냉정하게 다 바꿔야 됩니다. 다. 코칭 스태프도 다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우리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본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뭐 실력 자체가 성장이 되고 팀으로만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는 이제 세계 이제 탑 클래스 팀이 이제 됐는데 그 생각을 좀 해요. 경험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자산. 일본 팀 보면은 메이저리그 대표팀도 초청을 하고 그 자꾸 그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하고 붙어보면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번 대회 때도 선수들이 그 약간 그 낯설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선수들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런 선수들을 자꾸 상대를 해야 이게 한 타석에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그 좀 자신감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팬 여러분들의 왜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너무 이제 우물한 개구리다. 뭐 리그에서만 뭐 잘 나간다. 이런 것과도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라운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일본과 중국도 잡고 2승 1패로 기다리는 게 이제 경기 결과를 또 기다리는 게 가장 또 좋은 상황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는데요. 결승 진출 당연히 또 대한민국 대표팀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또 크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선적인 측면에서 뭐 물론 강백호 선수를 제외하고서라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갖다 맞히느냐고를 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의원님. 전혀 분석 자체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날 던졌던 그 좌완 투수 이제 대만 선수 좌완 투수 같은 경우는 잘하더라고요. 이 변화구 구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엄청나게 그 각이 그냥 약간 슬러브 같은 대각선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볼을 정말 많이 구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볼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전력 분석을 한 6년 7년 해봤지만. 선발 투수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이야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선발 투수들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은 시간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공을 갖다 맞추지도 못하고 타이밍 자체 아예 못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타선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하나가 중국이 일본을 잡았죠. 그렇죠. 중국이 일본을 잡았죠. 근데 1-0 스코어가 났잖아요. 네. 이건 투수력이 양팀 모두 좋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가 문제예요? 타선이란 말이죠. 네. 그쪽은 투수진들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이게 난타전이 돼버리거나 이러면은 아 역시나 마운드 쪽이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그만 뜨고. 네. 이게 나는 또 걱정인 거야. 우리나라 지금 타선이 지금 투수력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팀하고 붙어도 뭐 충분히 뭐 할만해요, 뭐, 그죠? 네. 근데 이제 타선이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게 지금 최지민 선수도 그렇고 박영현 선수도 진짜 대박이었어요. 윤콩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펜은 우리나라 대표팀도 굉장히 또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승조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타선이 상대 선발 또 어떻게 공략하게 될지 공략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좌타자들이 또 너무 많은 것도 또 짚어주시는데 이건 또 이제 구성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린휘민 선수, 에리조
바르셀로나 마이너리그 지금 싱글A에서 제가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에게 또 6이닝 동안 4피 안타 1블렛 6탈 3진 무실점. 아 이것도 꽁꽁 틀어막힌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그때도 보면은 약간 1루 쪽에 빈바진 타구 쳐가지고 1루에서 어떻게 막 좀 비벼보는 막 이런 타구들만 많이 나오지 정타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전혀 그 선발 투수에 대한 적응이 전혀 안 되면서 그냥 뭐 6이닝 7이닝 그냥 훅 흘러간 거죠. 예.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에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 아시안 게임 일정 끝난 거 아니고 네, 계속 안 말씀드립니다. 네, 끝나고 네. 나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금메달 딱 목에 걸고 금미 환영하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사이에 PPL 멘트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아까 제품 소개만 또 해드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저희가 안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격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0포 1개월분 들은 거 요게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요게 한 박스에 10포 들어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딱 3개 들어있는 게 요게 이제 한 박스지. 그렇죠. 요게 이제 브런치 할인가 27,800원입니다. 그리고 60포 2개월분이 49,600원. 그리고 요게 이제 딱 3개월분이거든요. 요거 한 박스가 66,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텀블러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까지 이제 함께 드리는 또 구성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66,000원 또 54%의 할인율이 또 들어가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사물 30포 38,000원 대비해서 1,200원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전 플랫폼 어디를 뒤져보셔도 브런치에서 또 가장 싸게 저렴하게 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반 칼슘 대비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없고 또 이제 체내 흡수율을 높인 고순도 산호 칼슘인데요. 특허된 자연 소성 기법으로 70여 가지 미네랄까지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천연유래 성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리평 스틱 요거 아까 제가 탁 한 포 딱 뜯어가지고 위원님은 또 입에 털어 드시고 저는 이제 물에도 타 먹고 이랬는데 영국산 비타민C와 비타민B, D, 마그네슘, 자일리톨까지 함유된 종합 영양제입니다. 칼슘의 비리고 쓴맛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모나 같은 상큼한 맛이라는 거 그리고 물에 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직 아주 편리하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특별 할인 코드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브런치 2309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 쿠폰 내역에서 해당 코드 입력하셔서 쿠폰 받아가시면 됩니다. 상품 구매 시에 할인 적용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또 구매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보너스 칼슘 영양제 아까 또 90포 구매했다고 다롱이 안녕이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선물용으로도 참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때 드리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연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소중한 분들께 본인한테 선물을 해 본인에게 본인한테 투자들 하세요.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드셔보시면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코드 유효기간은 10월 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넉넉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댓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의리 선수 또 하차에 대해서 이 대표팀 또 낙마한 거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의리 선수가 뭐 몸 상태가 안 된다 혹은 이제 뭐 물집 때문에 또 오랜 이닝을 또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했지만 또 그 다음 등판에서는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얼마나 또 아쉽겠습니까? 선수 본인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와서 대표팀 볼 때도 아 이의리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곽빈 선수가 또 갑자기 그 담증세 보이면서 지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니까 더 이의리 선수가 더 생각이 날 거고 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어. 뭐 이렇게 뭐 기술 위원장도 자주 바뀌고 뭐 전력 강화 위원장도 바뀌고 전력 강화 위원 선수 선발 위원회도 너무 자주 바뀌고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곽빈 선수 또 등에 담증세 온 거 또 짚어주시는 분 계시는데 이 곽빈 선수가 사실 이제 홍콩전에 등판할까 말까 그러니까 첫 경기죠. 홍콩전에 등판할까 말까 이렇게 라인업 보니까 라인업에 이름이 써졌다가 지워졌더라고요. 지운 다음에 이제 원태인 선수 이제 선발로 냈는데 그만큼 뭐 류중일 감독의 고민이 깊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곽빈 선수의 몸 상태가 또 좋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담증세가 있으면 사실 정상 컨디션으로 던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 걸려봤어요? 네, 걸려봤죠. 그럼 며칠 가요. 언제 걸릴지 몰라.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후진할 때. 후진할 때 거기 돌리다가 목 갑자기 꺾으면. 여기 맞아. 목하고 네. 여기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기침하다가 걸리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샤워하다가 이렇게 등 이렇게 닦다가 걸리는 선수들도 있고 뭐 언제 어디서 이게 담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곽빈 선수도 얼마나 지금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지금. 본인이 뭐 다른 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담 증세라고 하면은 많은 그저 스태프들이 생각한 게 이게 본인 부주의. 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뭘 하는 그런 거랑은 좀 저거라는 거죠. 네, 그거는 담하고는 진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리 선수 지금 뭐 어쨌든 이제 전력 강화 위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이리 선수야말로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그런 투수기는 한데 대회 직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변화를 또 교체를 선택을 했고 이것도 우리가 대회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도정원이 일부러 1번 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일부러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기전이기 때문에 1승 1패가 정말 뭐 뼈아픈 그런 결과죠. 지금 일본도 중국한테 지면서 1패를 안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2승을 거둬야지만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1승 1패를 일부러 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다우님께서도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팬커피 두 잔 하십시오. 이종훈 감독 SK2군 감독 수출 때도 2020 시즌 선수단 관리 못하더니 여전하네요. 사람 안 변한다더니 여전합니다. 롯데는 이런 지도자 자질 없는 사람을 왜 다시 영입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누가 봐도 경기 중에 자기 직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보이는데 뭐 참 눈꼴 시렵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 가을 야구 진출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다시 보실 일이 있을까요? 올 시즌 끝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네. 냉정하게 예 네. 지금 뭐 한 이제 1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거 좀 심한 얘기가 나올 뻔해가지고 제가 잠깐 멈췄는데 어렵겠죠. 예 네,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종훈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그 폭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감독직을 이미 경험을 하셨고 팬들도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년 만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군 감독 시절을 또 경험을 하셨는데 2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쵸. 지금도 네. 대행을 하고 있다면 근데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여기서 뭐 얘기가 다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롯데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좀 그 나눠봤어요. 저는 이제 이종훈 감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니까 같이 경험을 해봤던 선수들 얘기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러겠죠. 네, 네.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뭐 남은 기간 동안 투수들 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롯데 팬들 여러분들께서는 아예 그냥 이제 가능성이 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가려고 진출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안 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개인의 또 성향이니까 그거는. 그럼요. 네. 장담할 수는 또 없는 것 같고요. 뭐 선수 기용이나 선발이나 이거는. 아직까지도 감독의 그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LG 팬 여러분들께서 참 즐거워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 무려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지금 뭐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스 속보로도 또 나오더라고요. 속보? 예, 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 아 이거 속보 날만하네. 아 그렇죠. 저 LG 정규 시즌 우승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L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어제 LG가 경기가 없었고 이제 매직 넘버가 사라졌죠. KT의 2위인 KT와 3위 NC가 나란히 또 지면서 경기 없던 LG의 매직 넘버 1위 또 소멸이 됐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뭐 버스 안에서 이렇게 우승 확정 소식을 또 들었을 것 같은데 LG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거 1994년이 마지막입니다. 올 시즌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얻게 됐는데요. 동시에 통합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과거 1990년, 94년 두 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LG 트윈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정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이제 LG에서 또 뛰셨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LG가 우승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 또 드셨는지 뭐 이런 거 뭐 개인적인 감상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사실 뭐 크게 뭐 사실 뭐 그런 거는 없는데. 뭐 SK에서도 당연히 무승 해보고 하셨으니까. 네. LG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 뭐 롯데도 그렇고 지금 뭐 한화도 그렇고 예 이제 다음 이제 좀 그런 팀들도 빨리 좀 이제 좀 전력이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좀 우승을 하면 좋겠는데 LG 진짜로 정말 많이 기다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팬들의 관심도 가장 많은 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선수들도 잘했고 코칭 스텝이야 모든 그 팀원들 그리고 다 이제 그룹원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또 성과를 또 냈는데 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전력을 잘 구축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올해 딱 이제 터진 해죠. 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규 시즌 우승이 사실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죠. 144경기 해서 이제 우승을 한 건데 1등을 한 건데 더 가치가 있는데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묻어져요. 맞습니다. 묻힙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나도 큰 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LG는 조금 휴식과 그리고 회복과 뭐 이런 것들 잘 이제 잘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남은 이 짧은 시간에. 맞습니다. 네. 아로하님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변경합니다. 가보자. 우리도 우승해보자 하셨고 원피스님도 어제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고. 이게 참 오랜만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도 깊은 이제 한이 또 남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을 푸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아직까지 끝난 건 물론 아닙니다. 네. LG 트윈스 브리스리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한국 시리즈 네 번만 이기면 통합 우승 무적 LG 도기자님 아니언님 커피 한 잔씩 드세요 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그런 질문도 좀 있었어요. 위원님 계실 때 LG 분위기 그리고 지금 이제 LG 분위기 뭐 정확하게 마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어떤 점에서 또 겉에서 보기에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네요. 제가 네. 뛰던 당시에는 사실은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죠. 암흑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네. 이제 뭐 멤버 자체도 이 방향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애매했어요. 이게 LG가 보면은 지금은 팀이 완전히 만들어졌지만 네. 한 2000년도 이제 10년도 이후부터는 이 육성에 초점을 많이 맞죠. 맞추면서 많은 선수들도 영입하고 또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지금의 선수들 이 팀 컬러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뛰던 당시만 해도 뭐 한 2003년부터 한 2010년 요 사이에는 약간 그런 방향성들이 좀 부족했죠. 물론 많은 젊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또 선발해서 뭐 육성이란 육성은 한다고는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키운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하고 이게 믹스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질도 못하고 그쵸. 이게 막 약간 갈팡질팡했던 그런 시즌이었다면 근데 그게 뭐 감독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단장도 그렇고 구단 자체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들을 다 실패하는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확한 매뉴얼과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단시간에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탄한 팀으로 만들 수 있게끔 뭐 이런 플랜을 정확하게 잘 짜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은 팬들이 그 생각을 하죠. LG는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사실은 5강권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생님 LG는 차 단장님 모시고 나서 진짜 강팀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지속 가능한 강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지구 우승하고 지금 뭐 11년 동안 10년을 지구 우승을 했는데도 여전히 뭐 유망주들도 많고 뭐 팜 랭킹도 높고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게 약간 지금의 이제 LG의 모습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승까지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피나무님께서도 또 초원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지난 이제 2년간의 행보 일단은 좀 짚어드릴게요. 지난해 정규 시즌 2위로 마친 다음에 포스트 시즌 키움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 진출이 무산이 됐는데 때문에 올 시즌 전 류지원 감독 대신에 이제 염경엽 감독 데려오면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또 키웠습니다. 그동안은 정규 시즌에서도 좋았었더라도 가을 야구에서 좀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이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었던 게 또 LG인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지 한국 시리즈 일단 직행했다는 점은 큰 이점입니다. 우승 청부사 연경영 감독 우승 경험 우승 못했는데 뭐 우승 청부사 네, 우승 청부사를 영입을 한 거는 류지원 감독님 그때, 영입했을 때가 그게 네. 진짜로 우승 청부사였고
어, 그 당, 그러니까 감독도 제가 볼 때는 감독이나 단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을 잘 만나야 돼. 팀을 잘 만나야지 그쵸. 그분들도 같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다들 잘했지만 역시나 뭐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어, 좋은 감독은 선수들이 만들고 좋은 단장도 선수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어, 연경혁 감독 이하 뭐 지금 이제 차명수 단장이 정말로 호평을 듣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선수단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연경혁 감독 그런 얘기 올 시즌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선수들 냅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감독이 너무 돋보이려고 한다. 근데 결국에는 정규 시즌 1위까지 차지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의 공도 뭐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만 선수단이 정말 정말 잘해줬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유용맘님께서 LG 우승할 때 고딩이었는데 이제 아들 딸이 고딩이네요. 딸한테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했다고 자랑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다고. 어쨌든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염경엽 감독 첫 번째 목표였던 정규 시즌 1위를 달성해서 너무 기쁘다. 가장 큰 두 번째 목표인 한국 시리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휴식과 훈련 계획 잘 짜고 준비 잘 하겠다. 오주환 선수 이제 주장이죠. 29년 만에 정규리그 1위는 선수단과 프런트 팬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 감독님 코치님 하나로 똘똘 뭉쳐 좋은 경기를 해준 우리 선수들 뒤에서 도와주신 프런트 분들께도 감사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절정의 투타 좋아. 6월 27일 단독 1위로 올라선 뒤에 한 번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율 1위, 도루 1위,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투수진에선 불펜 평균자 득점 1위.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올 시즌 LG의 우승 원동력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뭐 투타 밸런스가 뭐 가장 완벽했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어떤 선수가 가장 이 우승에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됐느냐, 공로가 크느냐. 네,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타자 쪽은 너무 많아요. 사실 많은데 홍창기? 홍창기. 예, 아주 그냥 뭐 압도적인 그 출루율로 어, 팀 출루율의 상승을 뭐 이끌고 있고 밥상을 깔아줬고. 네. 홍창기 선수가 아마 LG 팬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 시범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8번 타자였어요. 네. 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 지난해 너무 좀 부진했었죠. 예. 근데 이제 홍창기 선수가 어, 뭐 확실하게 자기의 진가를 뭐 드러낸 부분 요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야수 쪽에서는 물론 뭐 박동원 선수 영입은 대성공이었고 대성공이지만 신민재 아 그렇죠 2루 쪽에 약점이라고 항상 네. 짚어졌었던 꼽혔었던 네. 근데 뭐 엄청난 활약 아마 올해 진짜 뭐 신민재 선수는 연봉 진짜 많이 줘야 돼요. 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외국인 타자 이제 오스틴 딘 선수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뭐 물론 홍창기 선수도 정말 잘해줬지만 LG 트윈스가 그동안 계속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게 이제 외국인 타자 잔혹사 거기에 이제 이루수 약점 요 두 가지가 딱 보강이 되니까 쉬어갈 타선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 투수진에서 이제 김진성 선수 또 짚어주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20홀드도 찍었고 또 베테랑의 힘을 불펜에서도 보여줬었던 거 많이 또 이제 이 어 인정을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뭐 야구인으로서 김진성 선수의 활약은 정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정말 뭐 방출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고 네, 이제는 뭐 이렇게 나이가 있거나 한 선수들이 사실은 한 시즌만 못하더라도 그렇죠. 장중에 자르기 바쁜데 구단이. 근데 그거를 이제 김진성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팀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베테랑 선수 그리고 한국 야구에서도 참 이 감동적인 그런 시즌을 좀 보낸 게 아닌가. 김준호 선수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진짜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선수단 전체가 다들 이제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LG 팬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또 차지해야지만 정규 시리즈 우승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고서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없었다가면 이 시즌 그냥 잊고 싶은 기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수단들이 또 잘 똘똘 뭉쳐서 원하는 이 목표까지 이뤄낼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재미라는 승패 예측해 보면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NC 대 SSG 경기인데요. NC의 선발 투수는 최성용 선수 그리고 SSG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5승 2패 4.1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성용 선수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7승 8패 3.75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 지금 SSG는 지금 1승 1승 지금 너무 급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절실합니다. 네, 이제. 너무 네. 절실하기 때문에 물론 NC 다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승 1승 중요하지만 지금 입장은 오히려 SSG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경기의 중요성을 더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기아와 2.5경기 차입니다. 5위를 지금 수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5게임 차 이거 뭐 좁히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이 격차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놓치지 말고 계속 야, 쭉 가야 되겠죠. NC 두산 3, 4등인데 반경기네. 이게 3등하고 4등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4등이면 그렇죠. 이거 와카를 해야 되니까. 네, 이 3등 하면은 이제 준플레이오프에서 네, 기다릴 그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야, 큽니다. 뭐 두 팀 진짜 오늘 재미있는 경기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더블헤더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3시에 또 경기하고 6시 반에도 또 경기하니까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계속 아직까지 5강 경쟁 뭐 5위 자리 아직 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끝내기 전에 또 마무리 한번 또 PPL 해야 되겠죠. 저희 브런치 특가 최대 54%입니다. 54% 할인된다라는 거. 브런치 코드 할인 코드 브런치 2309 꼭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할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0포 1개월분은 27,800원, 60포 2개월분은 49,600원, 90포 요 한 박스 드리는 거 요거는 이제 66,000원입니다. 구매 링크 저희 채팅 고정 댓글 영상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니님 7,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강백호 선수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발전의 문제는 또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마녀사냥 에서 기량 좋은 선수들도 흔들리게 하고 이번 대회에서도 강백호 선수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물론 위에도 어떤 분께서 그런 의견 또 주신 부분도 있어요. 뭐 본인이 자처한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세레머니 하다 발 떨어뜨린 거 기자가 시킨 거 아니고 또 이제 송구 또 허술하게 하다가 뭐 점수 내준 거 그것도 사실 기자들이 시킨 거 아니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제 선수가 또 너 집중 포화를 또 받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에이, 좀 조금 자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본인들이 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다루면서도 마음이 뭐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하지만 뭐 본인의 일이 직업이 또 그러다 보니까 여튼 뭐 강백호 선수 좀 힘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강백호 선수도 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또 제대로 남은 이제 일정 동안 보여줬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역시 또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인가요? 맞나요? 네. 요일 개념이 없네. 아, 수요일이네. 수, 목, 금 또 이제 사흘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토, 일, 월 이렇게 사흘 쉬니까 어머니 너무 좋으시죠? 또 연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휴 얼마나 좋아요. 난 가족 좋습니다. 뭘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